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보게 될 것은 리치와 제이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아버지로부터 차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제이가 번 돈으로 넣는다는 조건 하에 주는 것이었죠. 그는 학교에 가는 길에 한 명당 일주일에 25센트씩 받아 몇 명의 친구들을 태워서 차에 기름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가 픽업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리치 디보스였습니다. 그렇게 리치와 제이는 만났고 그때부터 등교하며 하교하며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금방 좋은 친구가 됐고 그들은 함께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제대 후 그들은 첫 번째 사업으로 항공 교습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조종해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그랜드 래피즈에는 새로운 활주로가 건설 중이었는데 리치와 제이는 그곳에서 교습을 진행할 생각이었답니다. 문제는 그 활주로의 완공이 지연됐고 그들은 교습을 진행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사업을 포기했겠죠. 그들에겐 비행기가 착륙할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치와 제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끈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비행기의 바퀴를 빼고 대신 수상 플랫폼을 장착해서 공항 바로 옆 그랜드 리버에서 교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그들이 남미의 어느 지역을 항해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항해하던 중 그들의 요트를 물 밖에 오래 둔 것이 문제가 되어 요트에 계속 물이 샜고 여러 번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새는 곳이 너무 많아 요트는 쿠바 해안에 가라앉고 말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보트가 가라앉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배가 침몰하던 중에 마침 지나가던 화물선의 구조가 됐습니다. 그 후 리치와 제이는 그 화물선의 승무원이 되어 그들의 모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포기를 몰랐죠. 그 후 그들은 뉴트리라이트의 디스트리뷰터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1949년부터 1959년까지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회원 직접 판매 마케팅을 접하고 배우게 됐고 그 경험으로 리치와 제이는 마침내 새로운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리치와 제이는 아메이를 알릴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생각을 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아메이 쇼케이스 버스였습니다. 이 버스는 미국의 모든 지역을 달렸습니다. 아메이 직원이 직접 운전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멈춰서 사람들을 버스로 초대하고 아메이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했죠.